족속신 그렇습니다. 신경이다. 족속신, 네. 여기서부터 한번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족속신 하면은 역시 그래도 가장, 경락 쪽에선 재미있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죠. 아, 경락 쪽에선 엄청나게 재미있는 곳이 바로, 족속신이다. 가장 즐겁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좋은 말이 있으면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러면 한번 저 뒤에 이쁜 아가씨들 한번 얘기해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우리, 우리 권사님은 무슨 말이 있어요? 제일 좋다는 말.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정. 정. 또. 자, 우리 아가씨. 사랑? 어? 평화. 어, 그래. 우리 스님네들은 뭘 제일 좋아하나? 저는 자입니다. 자. 어쩌니 해도 이게 제일 좋더라. 여러분들이 막 속으로 다 이걸 좋아한다 이 말이지. 이거 해. 영화다. 어? 북이 영화다. 어, 우리 아가씨들 들었나? 어? 북이 영화를 한번 들었어, 나한테? 그럼, 북이 영화가 역시 사랑이니, 정이니, 뭐, 관이니 다 해도 실질적으로 좋다고 그러면 북이 영화다, 여러분들의. 북이 영화가 한번,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고생하고 근무를 하고 오면서 하는 것이 뭐냐? 이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다. 그럼 이 신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신자.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신이 또 하나가 있어갖고 고깃덩어리에 있어. 신하 신자지. 신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신하라는 건 본래 임금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고 또 잘 듣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 고깃덩어리가 있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밑에 있는 고깃덩어리가 밑에 착 하나씩 붙어있죠. 그러면서 말을 잘 듣는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 육신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고 마음과 정신과 모든 면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신하다, 신하. 임금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신하가 어떤 신하요?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정직한 신이요. 아주 신하라고 그러죠. 못된 신하. 예를 들어 장록수라든지, 뭐, 장영자라든지, 또 누가 있지? 장신분 중에 하나가? 장예빈. 이런 신하가 아니고, 충직하고, 진짜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신하가 두 명이 고깃덩어리 위에 있다 이런 얘기다. 아주 신이라고 하는 거는 또 말들을 잘 듣고 또 잘 듣는 그런 고깃덩어리다. 아주 그럼 고깃덩어리가 말을 잘 들으면 시원하고 즐거운 거예요. 항상 즐거워. 그러면 이 신자를 보니까 이렇게 신이 희한하다 그러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약하다든지 신화를 잘못 든다든지 하면 부귀 영화가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꽉 알아둬야 된다, 여러분들. 부귀 영화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없어. 그럼, 어쩌니 해도, 뭐, 아까 참 추상적인 얘기로 정이다, 사랑이다, 또 뭐라 그러셨지? 많이 나왔는데, 부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 부귀 영화에서 부라는 건 뭐냐? 족속신이 잘 발달되면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귀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건 어쩌니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뭐하니만 해도 돈이 최고다. 돈 말 사랑 아이고 너 아니면 내가 죽고 나 아니면 너 죽는다고 악을 써도
돈 못 풀고 그래봐. 참, 웬수를 어쩌다가 내가 만나갖고, 이, 에이, 고생을 하느냐고, 악을 쓴다니까. 돈이 없으면, 이 돈이다, 돈. 그 다음에 이 귀하다고 하는 건 뭐지냐, 하나의 귀하다, 존귀하다, 인물이다, 이러니, 인물, 인물. 에? 사람이 얼마만큼 존귀하냐, 이런 얘기야. 영화롭다, 영, 상당히 내가 영화를 누리고 산다. 이거는 뭐냐, 뭘 얘기하느냐, 하나의 존경을 받느냐, 못 받느냐. 존경을 받으면은 아주, 영화가 이, 영화로운 거요.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 그 다음번에 이제, 빛, 화에서 빛날 화 자니까, 이건 영화 영자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 어? 뭐 어떻게, 뭐요, 이게? 화는. 출세를 얘기를 해요. 출세를 하느냐 하느냐. 대통령이 돼봐 일단 빛이 나지. 맨날도 저 출세한 사람들은 보면 맨날도 하다못해 빛이 비칠 게 없으니까 그동안은 아주 사진 기자들이 되게 반짝반짝이 가면서 막 빛을 비춰준다니까. 이렇게 아주 부귀영화다. 여러분들이 돈을 돈도 불고 인물이 귀하고 아주 영화롭고 빛이 난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족속 신이 튼튼하면 이 돈과 인물과 존경과 출세가 있는데 이 돈과 인물과 존경과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튼튼해야 된다? 족속 신이 튼튼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이 족속 신에는 원음과 원양이 플러스 원양이 합쳐져 있어서 두 개의 음과 양이 같이 있다. 그게 족속 신은 또 음양이 딱 맞아 있어. 12개 장부 중에 족속 신경만은 장기가 두 개요. 그 사람은 음과 양이 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족속 신은 항상 즐거운 거야, 항상.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족속신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그럼 족속신이 튼튼하면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고 했을 적에 그럼 부귀영화를 얻으면 족속신이 또 튼튼해지겠죠. 역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부귀영화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 돈 무지 싫은 사람들 있으면 손 써봐. 나 하나 빼놓고는 없어.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생각하고 하면은 뭐든지 즐거워야 돼. 첫째, 즐겁게 본다. 아주 즐겁게 한다. 뭐든지 즐겁게 한다. 다시 얘기해서 직장 생활을 해도 인상 푹푹 쓰고 두거리고 입을 석 자는 내밀고 눈을 크게 동그랗게 뜨고 해서 돈이 안 생겨. 왜 안 생기느냐? 그 돈이 돈도 즐겁고 편안한 곳을 찾습니다. 물질이라고.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 소리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돈도 가만히 들어보면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자기가 있는 곳을 편안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있는 곳에 무슨 돈이 오겠나? 무슨 돈이 오겠나? 아무 돈도 없어. 오늘은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착 가르쳐 드릴게요. 두 번째 뭐가 있어? 두 번째. 가진 거 있으면 베푼다. 가진 것을 베푼다 이 말이야. 가진 것을 베풀어라 베풀어. 그죠? 주어라 이게. 주어라. 가진 거 있으면 막 주어라. 그래서 영 안 줘도 사람들이 가지려고 뭐 그래. 맨날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 돈 10만 원 헌금하면 20만 원씩 준다고 그러지 않아? 또 스님네들 또 그래. 스님네들 또 부처님한테 보시를 갖다 10만원 하면 100만원도 온다고 그래. 100만원도 다. 왜? 가진 걸 베풀어야 돼. 왜? 베풀지 않으면은 사람이 모이지가 않아.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 뭐 욕심부리고 내가 잘났고 폼 팍 잡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 모이지.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건 물질이 안 모여. 물질이 안 모인다고 하면 돈이 안 모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가진 것을 막 베풀어. 그냥 줘. 내가 가진 거 줘봤자 베풀이나 돼. 그러니까 내가 한 십몇 년을 갖다 이렇게 계속 줬더니 오늘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놓고 내가 강의를 하는 거 아니오. 난 여태까지 감추고 안 했어. 여러분들이 못, 아직까지 내가 강의해서 나를 못 따라와서 내가 못 줬지.
따라오겠다는 사람들한테 안 준 적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만큼 나도 고생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못 따라오는데, 뭐 못 따라오는데. 저 뒤에 저 우리 박 약사라고 해서 저 많이 따라오는 것 같지만 아직도 껐던, 아직은 껐다가 없어 내가. 아직은 따라온 것 같지만 한참 더 해야 돼. 이렇게 자기 가진 걸 넉넉하게 있어야 베풀지. 가진 거 벌침 하나 가지고 또 비방 몇 개 가지고 하려니까 다 가르쳐 줄 수가 있나. 아니 벌침 그니까 뭐 봉신 솔직히 가위받을 게 뭐 있습니까. 하지에다가 암들어가서 혈자리나 있나 뭐 꾹꾹 찌르면 되지. 그거 한 3개월 배우러 다니지. 사혈하는 것도 한 무슨 사혈법 무슨 사혈법에서 한 3개월 배우러 다니지. 그것도 돈이나 싸. 아주 가. 너 거기 가봐. 차라리 죽을 사람 하나도 없네 세상에. 죽을 사람 없어. 여기는 난 죽을 사람을 걱정을 하지. 죽는 사람, 못 고치는 사람들을 걱정을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베풀어라. 물질뿐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진 걸 팍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사님들이나 큰 신부님들이나 큰 스님네들은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야 가요, 베풀어. 왜? 그때는 돈도 안 들고 물질도 안 들어. 그래도 베풀어주면, 머릿속에 들은 것만 베풀어주면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평생의 유니버스 뭐예요? 30명이 가까이 된다니까, 우리가. 여기도. 그러니까 나도 많이 안다는 얘기지. 그럼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라.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 하면은 돈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 돈을 갖다가 우습게 하고 호주입니다. 꾸작꾸작 놓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당장 오면서부터 그렇죠. 돈도 패스보드에 착 넣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얼굴을 착 맞춰 뒤지적하지 말고. 그럼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이고 참 편안하구나 따뜻하게 하구나 실질적으로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내 말이 거짓말이 같지만 하라니까 해보면 돈이 잘 들어와. 잘 들어와요. 네 번째는 어떻게 어려운 분은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부자를 부자가 되라고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부자가 되십시오. 이거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이 얘기 한마디 여기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게 더 나아서 쥐 새끼가 쥐 약게 먹어라. 쥐같이 약게 먹어라. 쥐같이 약게 먹어라. 아주 약다. 약다. 얕다. 얕다. 기억? 얕다. 약하다 뭐. 얕다 뭐. 쥐같이 약하게. 아주 쥐 새끼같이 약하게 돈을 불어라. 그러니까 멍청하니 돈이 씩 날아가는 듯 잡지도 안 하고 붙들지도 안 하고 내가 무슨 도인이라고. 돈이 돼서 암 잡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 여기에 무지하게 들었어야 돼. 그럼 여기에 들은 건 무조건 100%는 또니까. 그렇지만 멍청하게 있으면 돈은 다 빼가. 하물며 저 눈 제대로 안 뜨고 강의 제대로 안 들으면 코벼 간다니까. 어디가 서울이. 서울이 코벼 간다니까. 주식이야 지 약지 않으면 내가 들고 가는 가방도 채 가는 세상에. 안쯤에 눈 돈도 빼가.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리고 돈을 부자가 되려면 다섯 번째로 역시 큰 돈을 노리려고 하지 말아라. 큰 돈을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티끌 모아 태산. 모아 태산. 아주 이거 여러분들이 티끌을 많이 모아서 태산을 이루십시오. 작은 돈이 모였을 때 큰 돈이 되지. 큰 돈 잡으러 댕겨봐야 안 돼. 그 일례로 여러분들이 먹는 물도 에이 난 그래도 큰 물이 많은 데 가서 퍼먹어야 속이 시원하더라 하고 바다에 가서 물을 막 한번 퍼먹어봐 얼마나 먹나 싶을게. 그제 역시 우물물이 먹을 게 많아. 아 여기저기서 또 강물보다는 더 올라가는 시냇물이 더 먹기가 편해. 시냇물보다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 나오는 작은 물을 마시기면 몸이 다 시원하고 편안하는 자. 어쩐지 강물이나 시냇물 먹으면 찝찝하지. 저기서 어떤 놈이 똑 쌌는지 오줌 쌌는지도 모르고. 그 대신 산꼭대기에 착 올라가서 그 물이 펑펑펑펑 솟아지는, 솟아오르는 놈 촥 마셔봐. 시원하지. 그럼 물이 솟아오르는 것도 그래요. 물이 솟아오르는 것도. 이 논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있느냐 하면은 산꼭대기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있거든. 그럼 논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좋을까요? 산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두 개가 똑같을까? 응? 언뜻 들으면은
똑같이 땅에서 올리는 물인데. 그런데 산에서 있는 건요, 나무뿌리도 썩고 썩은 게 많아. 썩은 게 많은 곳을 뚫고 오르는 그 물이 더 시원하다니까, 우리가. 그 나무뿌리, 풀뿌리에서 나오는 물이 더 좋다. 그래서 그런 데서 생각하듯 그 산 골짜기 골짜기에서 솟아나오는 작은 물이 모여서 시냇물이고 시냇물을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간다. 바다가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다? 만법 비율이다. 이런 얘기야. 만법 비율이다. 다시 얘기해서 산 꼭대기 꼭대기마다 솟아나올 때 그 물의 길은 다 다른 거예요. 길은. 백두산 꼭대기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물의 기운하고 묘향산 꼭대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길은 다르다. 그렇지만 이놈이 합쳐. 이거 합쳐지면 전부 곳곳에서 수변하는 물은 다른데 다르다. 나중에 모여지면 하나가 되지. 그게 만법지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 여기까지 1, 2, 3, 4, 5번을 착 가는 다음에는 뭐를 알아야 돼? 생각이 없어야 돼. 돈 벌어야지 하고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생각이 없이 벌어라. 맨날도 통장에 오늘 부른 거 착 갖다놓고 내일 부른 거 착 넣고 착착착착 넣고 아이고 오늘 얼마 됐다 얼마 됐다 요거 아이고 내가 며칠 날이나 했는데 이거 생각하면 정신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돈 모으는 재미가 없어. 아무리 수십억을 모아놨어도 늘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생각 없이 뭐라 그냥 있으면 갖다가 던져놓고 던져놓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턱 열어보니까 고까지 꽉 찼더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가 생각해서 아이고 은행 이자 여동안 싸니까 사채 우리 김 부장한테 돈 좀 빌려줘서 이자 조금만 따져 했다가 한라는 땜이 긴다니까. 생각 없이 벌어야 돼. 돈을 벌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불고 모였든지 안 모였든지 내가 오늘 즐겁게 열심히 주새끼같이 얕게 작은 일에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가진 것을 막 베풀어 가면서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 생각이 없어. 생각 없이 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무지하게 바쁘게 지내서 그래. 막 일곱 번째는 바쁘게 지내라. 무지하게 바쁘게 지내라. 왜? 무조건 돈이 조금 모였다. 그래서 여유를 부리고 아랫배에다 힘을 쭉 주고 어깨에 들이고 나야. 요새 많죠. 그래서 저 동네 가서 잘, 사실상 여러분 돈 벌려고 했을 거 없어. 돈만 벌려고 하는 건. 실제로 돈 벌려면 뭐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저 젊으신 분들은 쉬워. 여기서 저 변두리 일로 가서, 변두리 가서. 그죠? 거기서 땅 좀 조금 사놓고. 한 20년, 30년 살아봐. 여러 뒤에 아가씨들 한 60, 70대라고 살아봐. 그땐 거기가 확 달라진다니까. 거기가 60, 70년 살다 보면은 땅값이라도 올라가서 부자 된다니까. 이렇게. 그건 재미가 없고 바쁘게 지내라. 그러면은 뭐야. 돈 꿔달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돈 꿔달라고 그러면 못해. 바쁘게 지내다고 하면, 아이고, 요 돈을 갖다 증권에서 투자가 맨날 너. 그 계산적인 걸 버려야 되는 거야. 계산을 하고 바쁘게 지내면 절대 안 된다. 내가 하나 항상 잘 쓰는 작업 중에 비워놔라. 탁 비워라. 비워. 자꾸 비워라. 비워라. 비워. 탁 비워. 아무것도 그거, 뭐요. 아, 조금 찼다고 그래서, 꽉 찬 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돼. 비워야 되니까, 비워야 돼. 내가, 어떻게 1억을 모았다. 1억을 모으면 내 그릇이 1억이 다 1억뿐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서, 저기, 우리 권사님 어느 국이에요. 그 기회 지는데가 흔적을 냈다, 다 해버렸다. 그러고 또 비웠으니 또 거기 들을 게 있어. 뭐든지 꽉 차이면은, 넘쳐나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그래. 무슨 일을 할지 보면 뭐든지 그냥 내가 마음을 먹고 야, 뭐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거기다 상품을 뭐 넣고 미리 계산을 하고 거기다 맞춰서 쇼핑몰을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쇼핑몰부터 만들어 놓고 물건이야 싸고 마진 좋고 품질 좋은 거 오면 거기다 올려놓고 팔고 쓰면 되고 안 팔려 말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놈이 물건도 하나하나 늘어나지. 하,
내가, 아이고, 계산을 해볼게. 요거 여성 옷에다가 속옷에다 뭐에다 뭐에다 계산을 딱 해서 거기에 딱 맞춰놓으면 타이트하게 딱 맞아있으니까 빠져나가지도 않아. 어? 그렇게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었다가 빼내기도 좋잖아. 딱 맞춰놓으면 빡빡거려서 빠져나오지도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팡 비워라.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서 비우라는 얘기는 물질적인 면도 있지만서도 마음을 비워라 하는 얘기. 마음을 비울 적에 돈은 부러진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부르는 방법이다. 자, 돈을 부르는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바쁘게 사는 거예요. 전부 막 쥐같이 약게 부러라, 즐겁게 부러라, 티끌 모아 태산이다, 생각 없이 해라, 바쁘게 살아라, 텅 비워라. 비우는 것도 그래, 똥 부는 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똥통이 콱 차서 똥들을 안 퍼보셨지? 퍼보면 알아. 그것도 보통 일 힘든 게 아니야. 그렇다면 뭐야? 돈을 불러오면 무지하게 동해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돈을 부르면 튼튼하다고 그러니까 도움으로 하려면 뭐 신이 튼튼하려면 어떻게 돼?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에 열린 물렁감이 뚝 떨어지길 바래서는 족소음 신이 튼튼해지지 않는다. 족소음 신은 튼튼해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귀하게 되는 방법. 물론, 이런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여기 외에도, 되도록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한다면, 시국을 잘 만나야 돼. 때를 잘 만나야 돈을 벌어. 응? 그러니까 시국을 알아야 돼. 앞을 내세를 봐야 돼.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줄 알고 글로 줄을 섰던 사람들 그냥 확 나가 떨어졌잖아. 그런데 아이고 난 노무현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고 글로 줄을 섰던 사람들은 그래도 어깨듯이 힘주다죠. 비록 너무 힘주다가 영창 같은 사람도 꽤 있지만은 너무 일찍 힘줬지. 좀 늦게 힘줬어야 되는데 이런 시국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하고 친하지 마라. 있는 자하고 친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얘기는 머릿속에 실력이 있는 놈들하고 친해야 머릿속에 배울 것도 있지. 맨날 더 실력 없는 사람들하고 놀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게 맨날 저기 있잖아 골목대장들. 그건 참 만만한 국내계 6학년 녀석이 국내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모아놓고 왕천으로 돌아다닌다. 거기서 그림이 얼마나 봤자라고 했어요. 당장은 기분이 좋지. 당장은 기분이 좋아서 아주 왕천으로 넣기 좋은데 아 이거 국내계 5학년짜리만 해도 6학년이 발발 떨어고요. 발발 떨어. 그래 그 꼬마 내가 꼬마 대장을 하다 보니까 그놈한테 행여나 한 대 맞으면은 그 무슨 망신입니까? 그 저기 5학년짜리 4학년짜리만 나타나도 어이구 저 새끼 왔네. 슬슬 꼬리 감추는 거 있어요. 자신감을 잃는 거 자신감을. 그러니까 조금만 구구단하는 사람이 결국 뭐 덧셈 뺄셈 하는 사람이 1, 2, 3, 4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놀다가 구구단하는 사람만 하면 슬금슬금 꼬리 내려야지 뭐 별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식도 뭐든 많이 가진 자하고 친해라. 돈을 벌려고 권력자고 해야 돼. 권력자고 하면 돈 벌어. 내가 딱 너한테 몇만 평 줄 테니까 내가 여기 10만 평 있는데 5만 평 넣어줄 테니까 네 등기해버려라. 그리고 너 여기 개발해버려라. 간단한 거지 뭐 아주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아주 예. 하여간 그런 정도로 뭐 현실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하여간 이 여덟 가지를 잘 지킬 적인 족소음신이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귀하게 된다. 귀하게 된다. 사람이 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를 해라. 수도. 첫째 수도. 돌을 닦아라 이런 얘기. 수도를 해라. 돌을 닦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건 도가 도란 말 알기가 더 어려워. 사실 도란 말이 너무 어려워서 하여간 그냥 뭐 열심히 수도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얘기예요. 공부해라. 한마디로 공부 많이 해라.
미련한 놈이 귀한 존재가 되질 않는다.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앞에는 이렇게 부지런히 해서 불었으면 돈이 있으면 귀하게 된다. 돈을 부는 방법을 했으니까 수도, 도 닦는 방법은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니까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간단하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해라, 공부. 이게 수도 아닙니까, 공부. 공부가 수도다. 세 번째는 기억력이 좋아야 돼, 기억력. 내가 이것 때문에 여도가 출세를 못해. 저기, 내가 을 아가씨를 만나면 한 번만 탁 보면 알아. 저 뒤에 방역사만 언제 봤더라? 아이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친해지나? 나를 기억해보겠어? 어휴, 정아씨, 굉장합니다. 아이고, 언제 만났죠? 그 오래간만에 만나서도 탁 큰 이름을 불러줘. 그 옆에 있는 김희씨 탁, 김희씨 그때 아주 멋진 추억이 남아있습니다. 탁 했을 적에 그 김희씨가 싫어해? 그미 옆에 영미씨 역시 그때 그때 그날 밤이 그립습니다. 했다가 딱 맞게 딱 쫓으면 아이고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 말고 영미씨 내가 영미씨 이름을 뭘 안 잊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머릿속에 탁 심어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얘기를 해주면은 뭐, 그 다음서부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 기억력은. 기억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서 차라리 보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 수도 도나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고 기억력만 좋으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가 이다입니다. 사람들이 일심으로 사방으로 일심으로 펼치는 거예요. 덕. 덕이라는 거는 어떤 덕을 쌓는 것은 펼치는 거예요. 내가 이 덕자가 그거 아니오. 자, 중인변 이게 사람인변 아니야. 또 한 사람이다. 복수야. 복수. 이제 여기서 복수. 열시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한 마음으로 거기까지. 예? 아이고 한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세상에 세계의 모든 여성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김희씨는 어떻게 것이고 영미씨는 어떻게 것이고 정미씨 정아씨는 어떻게 것일까. 만날 때마다 작전과 계획을 세우면은 덕이 안 돼. 그건. 예? 교활이 되는 거야. 교활해지는 거야. 교활해지는 거. 이럴 때는 존귀한 인물이 안 되는 거야. 귀하신 인물이 안 된다. 다섯 번째 뭘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 노력을 안 해갖고는 절대적으로 귀한 인물이 안 된다. 지금 여기 뒤에 사자 붙으신 양반들 잘 들어도 사자 붙으신 양반들일수록 귀해야 돼. 여기 앞에 머리 깎으신 양반들 잘 들어도 뭐냐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돼. 이 중생들보다 노력 안 하고 스님 노릇해서 되겠습니까? 신도들만큼 성경 공부 안 하고 목사가 노릇하는 사람이 귀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요.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예배 도량성하고 4시서부터 새벽 예배 들어가고 예배 끝나는 다음에 아침 먹고 아침 먹은 다음에 불당 전부 청소하고 법당 청소하고 절마다 전부 청소하고 9시 되면 4시 공양 들어가고 4시 공양 끝나고 11시 반이면 그 다음번에 뭐요? 점심 공양하고 4시 공양하고 그 다음번에 조금 쉬었다가 이것저것 다 하고 저녁 예배 또 하고 3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돼? 9시나 10시 되면 또 잠자야지. 예? 이렇게 쉴 시간 없이 움직일 적에 그런 노력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귀하신 사람이 되지 않는다. 자, 귀하다 그러면 이 귀하다 그러면 인물을 좋은 인물을 만들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 신이 튼튼해야 돼. 내가 80을 먹고 우리 마누라가 80을 먹어서 만든 자식이 귀한 인물이 되겠어요? 이렇게 수들어가고 돈도 많고 덕을 쌓겠어요? 내가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귀했을 때 귀한 인물들이 하나의 종자를 포쳤을 때 역시 귀한 종자가 나온다니까. 인간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동물도 그래. 그래서 전에 나가랬을 때 보면 어느 집 황소는 맨날
보기만 해서 접붙이러 다니기 바빠. 근데 항상 쨍만하니 비리비리한 놈은 절대, 예? 내가 돈 준대도 안 붙여준다니까. 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소 접어 한번 붙여주는데 콩 안 말했어. 콩 안 말. 시골에서. 근데 삐쩍 말르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뭐, 내가 콩 한 마리 줄 테니까 우리 방송 갔다가 접붙여가라 해도 안 붙여간다니까. 그게 귀한 겁니까? 이 사람이 천득이 귀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귀한 인물이 귀하게 돼야 족속 음식이 또 튼튼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진짜 어디 가든지 옛날서부터 대머리 좀 벗어지고 아랫배 좀 나오고 의기 당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 있고 귀하였을 적에 귀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가 보여요? 족속신이 튼튼해, 얼굴도 번쩍번쩍, 그리고 얼굴 색깔이 붉은 하고, 이런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이 부자라는 건 한번 봐봐. 이게 무슨 자야, 이게, 여러분들, 이거. 이게 무슨 자야, 이게. 에? 에? 간머리 무슨 자야? 에? 간머리라는 거 알지? 이게, 여기는 이제 밀간머리가 들어가고, 여기는 간머리가 들어간 말, 점 있는 간머리가 들어가. 이거는 사람이 산다는 거요. 어? 사람이 산다는 거. 사람이 산다는 거. 하나. 면이야. 음막을 지어놓고 산다는 그 면이야. 거기에, 음막집 속에 하나가, 입이 하나 있는데, 밭이 네 개가 있어. 밭전자가 그냥. 입이 네 개가 있어, 그냥. 그러면은, 여기에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요. 입이, 하나의 입을 가지고, 밭전자가 네 군데가 있어, 밭이 그냥. 이게 부자 됐을 뿐이 없어. 쫙 가둬놨어. 아무도 못 가니까. 그래서 부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기자만 못 가요. 중. 그죠, 중. 하나가 하나. 이거. 이게 무슨 자인지 아시는 분이 이거. 요 밑에만 이거. 무슨 자? 폐. 에? 폐. 무슨 폐? 조개 폐. 그 조개 폐라는 게 어떤 뭐냐? 결국 조개라는 얘기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옛날서부터 조개에서는 뭘 만들어서 자개를 만들어 놨어, 자개. 그 자개 폐, 그래, 자개. 자개는 빛이 번쩍번쩍 나고 색깔이 영롱해야 돼. 그래서 이 폐 자가 붙은 건 전부 빛이 나고 멋있는 거요. 요, 주둥아리가, 이게 뭐예요? 가운데 중자 또 입이 중심을 딱 잡은 게 가운데 중자 아니오? 그래서, 이 중자를 가만히 보면은, 입이를, 저 가운데가 관통이 돼야 돼. 그래야 중심을 잡는 거요. 그럼 입이, 가운데 중자 중심을 잡으려면, 입이 가운데로 잘해야지. 입이 삐뚤어지면 안 된다니까. 여기 다 입이 삐뚤어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입이 삐뚤어지면은, 중심이 안 잡혀. 와서 지금 맞아서 이렇게 돌아서 아무리 귀했던 인물이라고 해도 요거 하나 딱 들어가면 전혀 귀해 보이질 않아. 도저히 암만 말해도 하나도 안 귀해. 예? 그 입이 그래. 그 남자들은요, 이거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한번 구분하니까. 남자는 입이 커야 좋습니까? 작아야 좋습니까? 여자는 작아야 좋습니까? 남자는 커야 된다. 여자는 작아야 된다. 남자가 입이 큰 거, 여자가 입이 작은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불만을 얘기하는 거야, 불만. 남자들이 입이, 아이고, 어이가 없구만, 그러죠. 입이 쭉 지어있으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입이 큰 사람은 세상 사는데 불만이 많아. 여자들 입이, 옛날 미인들이죠. 이조 시대 미인들은 입이 작고 눈이 커야죠. 아, 눈이 가려졌겠다이죠. 이 지금 여자들 봐. 전부 입이 작은 사람들은 전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 관상보는 거 가르쳐 주러 가야지고 불평불만이 많다니까. 그래서 입이 남자는 입이 커 보인다. 그러면은 전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평불만. 마루라지 불평불만이 많은 놈이 맨날 그 술 한잔 먹고 나오면 떠들길 더 잘 떠듭니다. 틀림없이 남자들은요, 모여서 많이 떠드는 놈은 집구석에 마루라 아니면 자식, 지 어머니, 자기 가족들한테 불평불만이 많은 놈들이야. 그걸 해소하려니까 항시 떠버려.
여자들은 절대 안 따버리네. 그러면 자존심이 생겨서 입을 딱 따버리겠거든요. 어? 아이고, 속으로 이렇게 깎아가리고 상대방이 우선 너는 포기나 죽겠다. 연년들아. 아이고, 같은 여자들끼리 앉았으니까. 연년들아, 하지. 난 속 터져 죽겠다. 내 속을 알지도 못하고 왜 너를 깎아가리고 있냐? 딱 자르고 있어. 웃지도 안 하고. 이럴 때 불평분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입이 중심을 잡아 하나로. 그래갖고 비신한다는 말이야. 여기도 이 조개패도 그래. 입이 세 개야. 입이 세 개. 여덟 팔자가 딱 붙는 거예요. 이게. 입이 많아야. 이건 뭐냐면 입이 중심을 딱 잡고 입이 세 개, 네 개, 팔별로 있어야 아, 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름이 여기 있는 덕은 스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면 내가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죽일놈 해도 우리 지금은 난 진짜 세월이 가서 저기지만 우리 어렸을 때 차라리 죽일놈이 누군지 아세요? 어? 김일성이네, 김일성이. 차라리 죽일놈이 나 어렸을 때 김일성이었었는데 김일성이 같이 또 존경받는 사람도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귀한 양반 하세요, 그 양반. 요동안도 그 김일성 씨 생일만 되면 무슨 절? 라고 난리 치잖아. 귀하게 되는 법, 이렇게. 예. 바짝 프리하면 2부의 중심을 딱 잡고, 어떻게 잡아? 하나를 잡아. 그러고 조개 껍질 모양, 자개장 모양으로 그냥 빛이 번쩍번쩍 하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빚이 번쩍번쩍 날라면 수도를 해야 되고, 돈도 많고,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이런 거를 전부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족수음신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지금. 족수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영화롭다. 영화롭다. 그러면 어떤 게 있다? 어떻게 하면 영화롭냐? 이런 얘기. 어떻게 했을 때 존경을 받느냐? 남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는, 존경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에? 기독교로 얘기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그죠? 기도를 많이 하고, 정도를 걸어야 돼. 발일정자 정도. 여기 쓰기 귀찮아서 이제 쓰기가 싫다. 공덕을 쌓아라. 덕을 많이 쌓아라.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정도를 걸어라. 정도. 사도를 걸어서는 절대 안 돼. 사교춤 잘 춘다고 해서 영화가 옵니까? 안 옵니다. 영화스럽지가 않다. 그 다음번에 많이 베풀고 또 중용지도를 걸어야 된다. 여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통령하는 것 같이 좌우에 착 따라가잖아. 그게 뭐요? 중용지도를 지켜주려고 그래. 대통령이 가는데, 아이, 중용지도가 뭐 필요해서 이쪽으로 잡아서 가자! 그러면, 그게, 에? 영화스럽습니까? 옆으로 앞뒤로 착 내가 중심에 서서 갈 적에 영화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달 3월 15일 날도 기분이 좋았던 거지. 사람들이 착 모여서 같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주니까 그게 중용지도라니까.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덕운 스님이 중용지도를 잘 걸어가니까 정도를 잘 걸어가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서 만나자 해서 아마 참석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 스님 내가 곡차도 좀 한잔 했지. 이렇게 즐거운 그게 영화로 온 것이다. 그 중용지도라고 행동거지하고 뭐든지 충실하고 처세가 좋아야 된다. 처세가 좋다고 하는 얘기는 기껏 한다 소리가 뭐라 그래? 여기서 사봐, 저기서 사봐, 싹 꼬시는 거. 이게 처세는 무슨 처세야? 교활하고 민첩한 걸 뿐이지, 민첩할 뿐이야.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기성이 있는 거죠, 사기성이.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정도, 공덕, 또는, 베풀고 중용지도로 가는 행동을 계속했을 적에 여러분들은 뭐를 받았어?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
아이, 그렇게 암으로 인해서 처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처세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한은 절대적으로 영화를 못 본다. 이렇습니다. 이 처세를 잘하고 모든 걸 해야지, 에? 이 영화스러움은 족수음신이 튼튼해야 된다니까. 족수음신이 허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낮이나 밤이나 남이 남자 만나서 모텔에 가고 정도도 없어. 자기 마누라인지 남이 마누라인지 구분도 안 가. 그냥 자기네 편이 남이나 편인지 구분도 안 가. 낮과 밤도 가리지도 않아. 이건 에? 영화로 온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남들이 봤을 때 전혀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전혀 안 나타나야죠. 그래도 그렇게 영화를 영화 영자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자식은 다 나타나니까요. 그 얘기는 뭔 얘기하는 거냐? 족소음신이 절도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절도시 움직인다. 그다음에 이제 출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하 빛이 그냥 쫙쫙 뻗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화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불이 화거든. 불화. 이게 뭔지 모르죠. 덮을 멱자며 덮을 멱. 이건 면이라고 하면 덮을 멱. 뭘 덮어놓는다. 덮을 멱. 그렇거든. 이 밑에 나무가 들었어. 나무를 밑에다 덮어놓고 위다가 불을 펴대니 에? 이 불빛이 막 확 타오르겠어요. 이런 것이 영화예요, 영화. 이 한 문자, 이 파자 풀이라면 여러분들이 아 영화 뭐 영화하고 화하고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이렇게 아 밑에서 계속 불이 탈 수 있도록 나무가 계속 연료를 공급해주는 상황. 그럼 계속 불이 화를 탈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영이다, 영. 여기는 귀찮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 양반 한번 보고 싶어, 만나보고 싶어, 그 양반 옷가지를 한번 만나고 싶어, 미국의 유명 가수인가, 누가 오니까 그 뭐 일본에서 코 푸른 종이를 갖다가 그거 주워 갖다가 서 주워 가지려고 했다가, 뭐 사람이 죽고 살고 그랬다면서? 이렇게 귀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한번 보는 거. 여러 사람 입에, 이거는, 계속 내가 빛을 내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연료를 대줘야 돼. 나무 같이 나무를 덮어놓고 구이다 불을 피우는 거 그렇게 화르르 타는데 꺼지면 안 되죠. 꺼지면 영화롭지 않으니까 계속 탈 수 있도록 나무가 비춰줘야 된다니까. 이게 영이라니까 영. 그럼 화자를 한번 볼까요. 화자. 풀 봅시다. 이게 풀초야. 풀초 여기다가 삼세 전후 과거 현재 미래 전후 앞뒤가 꽉 맥힌 것이 사통오달로 싹 십자갈로 터진 게 빛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풀 밑에서 풀 초도라는 건 풀 아닙니까? 풀 밑에서 풀이 밑에서 그냥 동서남북 열십자를 크게 쫙 깔려서 삼세를 딱 틀어맞고 전생 후생 지금 천인지 해도 되고 과거 현재 미래 해도 되고 이쪽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 저쪽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일심으로 그냥 싹 터져 있는 것이 그건 어떤 의미야? 자 밑에 그름이 충분히 많이 있는 위에 있는 풀 이걸 연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풀이 얼마나 기가 차게 하늘을 보고 착착 뻗어 올라가느냐, 이게. 그런 게 출세예요. 알아요? 예. 빛나는 화자 보면은.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다는 것도 빛이요. 이 조개패에서도 빛이 있는데, 빛 자체가 의미가 다르다니까. 이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거라면 이건 풀이 그냥 착 쳐라. 밑에서, 어디? 밑에서, 초도 밑이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도 역시 좋았고, 전후, 좌우도, 사통, 오달이 되는, 이런 곳에 풀이라고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더 잘 자란다니까요. 이렇게 풀이 잘 자라는 형국이 출세를 하는 거예요. 출세.
그래서 출세를 하려면 어떻게 돼? 밑에 걸음을 자꾸 어떻게 넣으면 될까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공부러 오셨지? 왜 왔어? 어? 왜? 왜 공부러 왔어? 지식을 얻으려고, 그죠? 지식을 얻으려고. 다시 실력을 키우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요. 뭘? 요 빛날 하자를 만들려고, 어? 지식을 밑에다 착착 쌓는 거야. 착착 쌓. 그, 이 지식을 쌓는데, 지식을 쌓는 도둑질 해갖고 물 빼먹고 이런 지식 쌓으면 안, 설령 그런 지식을 쌓았다 손 쳐도 요 위에 자라나는 풀에 이롭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요동안 속된 말로 하면 줄도 잘 쓴다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줄 못 쓰는 거. 줄 잘못 썼다가 그냥 돈 내버리고 권력도 날라가고 그 다음에 돈 주었다고 영창에서 와라 가라 뭐 막 그러잖아요. 요동안 그냥 망했지 뭐 한마디로. 아무런 망했다. 아주 어떤 거 빛이 나려면 그 자기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절대 빛이 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신뢰를 가져야 된다. 신뢰. 왜? 위에서 잘하는 사람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성이 없어. 맨날 난 앞으로만 촥촥 빛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놈들의 하나 신뢰가 없어. 그럼 앞으로 갈 수가 있나요? 맨날 그 뒤에서 야 그거 좀 어? 응? 걸음 좀 퍼올려라 이러나. 이거 바쁜데 앞으로 잘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기 위해서 밑에서 어 뭐예요 그 걸음을 잘 줘야 되는데 걸음길이가 약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신뢰가 없으면 전혀 안 돼. 그럼 내가 출세를 해서 앞에 가는데 날 따라올 적에 내가 아 저 새끼 뭐 출세해서 뭐 출세한데 왜 날 뒤도 안 돌아보겠지. 그러면 날 밑에서 어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받쳐주고 사통오달을 시켜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뢰를 쌓을 적에 부귀영화를 할 수 있다. 그럼 왜 지금 조국소음 시대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려면 뭐가 튼튼해야 된다? 신이 튼튼해야 된다 이래요. 조국소음 신이. 왜 그러냐? 조국소음 신은 원음과 원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국소음 신. 오늘은 돈 버는 방법, 귀하게 사는 방법, 영화롭게 사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을 전부 가르쳐야 돼. 그러면은 이걸 더 부귀영화를 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부라는 건 뭐를 해야 돼? 잘 변화를 해야 돼. 잘 변화를 해야, 변화를 해야 부가 쌓이지, 변화를 안 하면 평생 거지였던 놈이 도상 변화 안 하고 거지로만 살라 하는 놈이 부자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변화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잘해야 돼. 귀하게 되려면 뭐를 해야 돼? 청정해야 돼. 사람이 맑고 깨끗해야 귀해지는 그 돌, 청정. 청정해져야 돼. 청정. 아주 청정해야 귀하지. 귀한 인물이 되지. 아마 내가 저 김수환 추기경이 아마 저 외국 무슨 은행에다가 돈을 몇만억 불을 넣어놨다. 그나마 절대 귀하다가 안 먹을걸요. 예를 들자면 옛날 성철 스님이 산 전체를 대한민국 땅을 한 반이나 그만두고 100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게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귀해지지 않습니다. 이러니 청정해야 돼. 맑고 깨끗해야 아주 귀하게 됩니다. 영화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아주 순수해야 된다니까. 순수해야 아주 깨끗하고 순수해야 돼. 청정한 거하고 순수한 거하고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잘 마음이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건 조금 다른 겁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된다. 빛이 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헌신. 헌신. 그게 헌신을 해야 된다. 몸을 아주 버리지 않고 몸을
아주 헌납해야 된다. 이것이 헌신. 그러니까 몸을 전부 던져서 쫙쫙쫙쫙 자라날 적에 빛이 나는 거지. 몸살이고 뭐 영천할까봐 무서워서 안 가고 뭐 안 하고 또 뭐해서 안 하고 요건 요래서 안 하고 저건 저래서 안 하고 뭐 시키면 이유나 아 요건 요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요 지랄로 요지 돼서는 절대 출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으로 헌신해야 돼. 남이 직장에서 근무를 해도 자기 몸으로 헌신해서 하면 그 회사에 사장도 되고 전무도 되고 되겠지만 헌신을 안 하면 출세가 안 된다니까. 이것이 바로 변화를 시킨다. 자식을 생명을 만드는 것이 족소음신이요. 족소음신은 청정하고 깨끗한 정이라는 게 있어. 정. 정기정자 정을 저장하는 것이에요. 이 정이라는 게 더러운 이세도 더러운 놈 나온다니까. 아주 변화를 잘 시켜. 그 다음번에 참 좋은 거요. 그 다음번에 아주 순수한 거야. 순수 깨끗하고 순수한 게 족소음신이야. 그래서 으뜸원자 음과 원음과 원양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저분하고 혼탁스러운 것이 원음이 되고 원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헌신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족소음 신의 의미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족소음 신이라고 하는 것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잘 변화도 하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헌신적으로 잘 변화해야 하는 것이 뭐다? 족소음 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탁 정이라면 족소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게 쓰는 게 아니고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헌신적으로 봉양을 해야 그 다음번에 뭐가 돼 있어? 족소음 신이 발달된다. 족소음 신이 발달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즐거움이. 그럼 인생 중에서 가장 즐거움이 뭐냐? 배고플 때 밥 먹는 거가 가장 즐거움이요. 1차적인 즐거움이요. 2차적인 즐거움은 여성이 의리 있고 남성이 의리 있고 남성은 여성을 만나라고 여성은 남성을 만나라고 음은 양을 찾아가고 양은 음을 찾아가서 서로 만나는 그 즐거움이 바로 오르가즘이다. 뭐 오르가즘이라고 뭐 이렇게 쓰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나도 여기 글이다 말하고 잘 모르네. 이렇게 한문 잘 모르면 초설로 써놓고 영어 잘 모르면 찌익 옆으로 그려놓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 딱딱딱 모르고 억지로 쓰려고 하면 뽀름이 나잖아. 좀 순수성도 떨어지고 청정성도 떨어지고 헌신적인 것도 떨어지지만 변화는 잘 오잖아. 아이가 변화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소음신이라는 것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족소음신을 보호해주면은 양기를 돋가지고 음기를 돋가지고 족소음신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마음이 청정해지고 행동이 순수해지고 헌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참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있는 직원들도 대대리원 뭐를 튼튼한 사람을 얻어야 돼? 밑에서는 족소음신이 튼튼한 사람을 채용을 하면은 사업에도 실패가 없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전부 이걸 다 할 테니까. 이 족소음신이라는 개념을 대충 아마 이 정도에서 이해를 하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족소음신을 항상 튼튼하게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